자, 다섯 가지 와일 언어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좀 대응책을 알아봐야 할 텐데 어떤 종목을 먼저 볼까요? 이 중에서 오늘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 콘텐츠리 중앙을 한번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주가가 이제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JTBC에서 상당히 지금 인기리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 소식과 함께 올해 올해 이제 방영된 드라마 중에서 최대 시청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와 함께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가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정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이 올해 이제 나온 이제 드라마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마지막 회가 이제 이번 주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흥행 성공과 함께 콘텐츠 수익 극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제 흥행에 성공할 때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종영이 되고 나서 이 콘텐츠를 재차 이제 판매할 때 이러한 판매 수익이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향후에 콘텐츠 공급 플랫폼 증가와 함께 이러한 드라마 제작 편수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드라마 제작 편수가 올해 26편이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편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지난 11월에 인수한 지금 플레이타임의 가치도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이제 증가하면서 방송 쪽에서의 그런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극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극장에 좀 발길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온기로 이제 극장 부분 쪽에서도 그런 실적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콘텐츠 업종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환한령 해제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콘텐츠 업종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콘텐츠리 중앙이 오늘 낙폭이 컸는데 조금씩 이제 낙폭을 줄이고는 있긴 하네요. 2.8%대까지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장중에 낙폭이 좀 5%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덧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한 3% 정도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초가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까지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도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 조정 시마다 지금 저가 매수세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오늘 한 저가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만 1,000원 정도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27,000원 선, 한 60일 이평선 정도 위치하고 있는 한 27,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최근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덕에 계속 좀 좋은 흐름 나타내다가 오늘 약간 눌렸는데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와일 언어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KT엔진입니다. KT엔진은 저희가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KT엔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한 뭐 악재 요인이 없 역시 주가가 한 2% 이상 크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뭐 거의 뭐 보합권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오기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한 2%대 구간이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어느덧 지금 오늘 이제 보합권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경기 방어적 특성을 좀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좀 경기 방어주이자 그리고 또 이제 연말 이제 배당 매력이 좀 높은 그런 또 기업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지금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하반 경직성을 좀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분기 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4,056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KT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역시나 뭐 실적 안정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10년 동안 지금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꾸준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경기 변동에 크게 상관없이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소비 침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역시나 시장이 안정적인 그런 투자 대안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또 이제 인삼공사의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홍삼 부분 같은 경우, 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코로나 때 크게 좀 매출이 좀 급감을 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해외여행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이런 홍삼 부분 쪽에 본격적인 좀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KT엔진 지분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주주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행동주의 펀드에서 KT엔진의 인삼공사를 좀 분리 상장하는 그러한 좀 제안을 한 바도 있고요. 이와 함께 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 KT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배당 성향을 내년까지 지금 50%를 좀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러한 배당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연말에 이제 이러한 좀 배당주를 노린 이러한 매수에도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KT엔진도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 지금 장중에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좀 하락을 해서 한 9만 3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매수가로는 한 9만 4천 원 정도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제 9만 4천 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느덧 지금 주가 거의 9만 6,800 원 선까지 그러게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9만 5천 원에서 4천 원 정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2만 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한 9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T엔진도 역시 오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양상,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당 막차도 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이 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1.58% 정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또 신고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조정 시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광수산 코퍼레이션이 지금 어제 또 주가 급등을 했었고 또 최근에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지난 이제 11월 초 그러니까 약 한 달 전 대비해서 주가가 한 30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한파가 지금 이제 불어오면서 네. 이러한 패딩, 그러니까 겨울철 패딩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스노우피크 이제 어페럴 아웃도어 브랜드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네네.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노우피크 하면 역시나 일본의 그런 캠핑 용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명품 캠핑 용품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작년부터 이 스노우피크를 이제 라이센스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이제 의류 사업을 좀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이제 유승범 씨를 모델로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만 보더라도 이미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작년 실적을 좀 넘어서는 그러한 좀 의류 매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파른 그러한 성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점포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년에도 점포수가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존의 그 점포당 매출액도 큰 폭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그런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같은 동일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제 FNF라든지 뭐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네. 그러한 좀 성장 스케줄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를 넘어서 또 중국 시장에서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해외 진출 모멘텀도 네.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수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최근에 수급의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네네. 있는데요.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에는 역시나 이러한 기관 수급이 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 부근 한 1,850원 정도 선에서는 매수가로 네.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3,000원 정도 선까지 좀 넓게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성장 모멘텀이 지금 내년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목표 주가는 한 3,000원 정도 선까지 크게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600원 정도 선으로 한 60일, 네. 12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1,600원 선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저희가 대응책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와이라노 정의원 과장과 함께 종목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